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트위터, 우리로 말하면 트위터에 중국에는 웨이보라고 있어요. 네. 여기에 그 여군 가슴을 이렇게 여기 가슴 만지는 사진이 올라와요. 여군. 아, 그 뭐 짜짓게 한 거겠죠. 짜짓게 한 건지 뭔지 거기 되게 웃기는 게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합니다. 하여튼 짜짓게 아, 합성이 여군한테 네. 이걸 만지면서 네. 그 동질의 가슴 근육이 훌륭하구만. 그러니까 그 여군이 네. 사령관님께 뭐 위험합니다 이거. 아니, 위험해 야. 위험합니다 아니, 이거. 실제 나와 있는 거야. 사령관. 위험합니다. 아이 가만 계세요. 아이 저 이거 위험해. 아이 진짜. 그동안 매일 발언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급기야 오늘은. 오늘이나 내일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. 오늘 내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북한의 위협이 나온 가운데 잘 나가는데 3월도 아니고 4월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강요. 네.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군이 사령관님께 보고합니다. 저는 여군입니다. 이렇게 그게 올라. 그게 실지였는지 아니면 합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웨이보에 올라와 있어요. 웨이보에. 네.